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잘 이제 하시네. 예. 원래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하면 뭐 하기로 했어요? 전도합시다. 예, 제가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간혹 원래 자기 가까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 먼 곳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입으로 예수 믿자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특별히 어떤 호텔에 들어갈 때 그 호텔에서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 과일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지가 않지만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일 중에 과일이고 과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공항에 가거나 심지어는 대중교통 수단으로도 이걸 가지고는 못하게 합니다. 그 과일 이름이 뭐예요? 두리안이라고.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두리안? 아, 좀 계시네. 저는 이게 맛이 어떤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두리안 먹는 젊은이들이 처음 먹어보는 애도 있고 먹어봤던 애들도 있고 이 두리안을 먹는 거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두리안을 왜 호텔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까? 이게 냄새가 이게 보통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는 외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가 그 두리안을 맛보고 그거에 대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돼지 똥과 텔레비뉴와 양팔을 체육관용 양발에,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고 꼬락내 나는 그 양발에 넣고 뒤 섞었다고 하겠다고. 그 몇 야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거 막 골치가 아프다고. 오늘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 그걸 먹는데 청년들은 실험 정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막 코를 지더라고. 코를 지더라고. 냄새가 하도록했어. 사람에게는 이상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에게는 이상한 하나 감각적인 우수한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냄새를, 이거 좋은 냄새다, 이거 나쁜 냄새다 구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이지만은요, 사람마다 오, 저 냄새 좋다 이런 그 냄새에 대한, 오, 저 냄새 나쁘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냄새는 좋아하고 어떤 냄새는 싫어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저한테 미국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혼자 와서 하숙하면서 살고 저도 혼자 하숙하면서 있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한국에 와서 진짜 너무 싫은 냄새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뭘까요? 김치 아니면 마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거 아니더라고. 자기는 마른 오징어 굽는 거, 그거 아주 막 미치고 폭장 뛰겠대. 종로에 가면 그때만 해도 마른 오징어 비틀어지면서 나는 냄새 나는 거, 우린 좋다고 찍찍 이렇게 하는 거. 이 친구는 막 그거 아주 막 싫어서 미치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냄새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고 나빠하고가 있는데, 왜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서 냄새가 거의 다 납니다. 모든 것에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한테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뭐 오늘 김치찌개 드시고 왔으면 맡아보시면 김치찌개 냄새가 날 거고, 삼겹살을 굽고 오셨으면 냄새 맡아보면 삼겹살 냄새가 날 거고, 이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냄새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냄새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도 막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 보혈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 보혈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의미도 알고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것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비유적으로 냄새가 난다라고 그럽니다. 이 냄새는 그 다음 15절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서 나야 되는데 이 냄새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더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접해 있으면 이 냄새는 더 잘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한테서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몸에서 나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땀냄새나 향수냄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가 진짜 믿었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그가 진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영생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커피점에 들어갔다가만 나와도 차 타면 오 냄새 좋다 그러잖아요. 벌써 몸에 그게 배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오래오래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십자가가 뭔지 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나기만 해도 이거 확인을 할 텐데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몸에서 나는 이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냄새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향기는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는 향기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냄새. 성도님들, 그리스도 아세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야 됩니까?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야 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각 처에서 나는 거죠. Always, everywhere, in every place.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서 있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지? 일단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 나는 것이 무엇과 관계됩니까? 그럴 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5절 한번 줘보실래요?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다음 성경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냄새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늘 이게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그럴 때 이 문장 속에서 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 그럴 때 이 사람은 여기서 가까운 사람입니다. 요 문장에서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요 문장에서 멀리 있는 구원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망하는 자들, 저 사람은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망하는 사람한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아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어디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럽니다.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생명의 냄새. 구원받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냄새가 이렇게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야 합니까? 각처에서. 언제 나야 합니까? 항상. 그러면 이제 이 냄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항상 각처에서 나야 되는 이 냄새가 어떤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나지만은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우리 빛을 비추면 사람이 오 하나님의 자녀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빛이 뭡니까? 그럴 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모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그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묻어나라고 합니까? 그게 생활로 행동으로 묻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는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은 꽉 머릿속에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인격이 도무지 믿는 사람 인격이 아니면 그 사람은 신앙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보면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마음으로나 진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진짜 믿는다면 어디로 드러납니까?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행실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항상 각처에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모여 영광을. 이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짱 걸어가기만 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몸에 이 태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부딪히고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행실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을 써가다가 고린도서 1장 2장을 써가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안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가면은 틀림없이 내가 너희들 책망을 하고 너희 과실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죄를 물을 텐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쓰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2장 5절 요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교회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사실 자기를 근심하게 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내가 왜 어느 정도라고 작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주 야단을 치고 치리하고 혼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안 가고 그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그 사람을 그 근심하게 하는 자를 볼 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또 벌 받아야 하는 것이 족합니다. 맞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했으니까. 근데 7절 제가 지금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심하게 할 일을, 아주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이 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뭐하라? 용서하고 뭐하라?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배반하거나 이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향기가 드러납니까? 그럴 때 그 앞부분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용서 못할 죄를 지은 큰 죄인이지만 차라리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차라리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혹시 성경 핀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신 분 계세요? 2장 10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지금 근심하게 한 사람, 참 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죄를 묻고 싶지만 내가 어느 정도라고 숙소에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들 그렇게 묻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아싸리 뭐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 줘라.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주어라. 여기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 냄새가 살살 나가는 겁니다. 좋은 냄새가, 그렇죠?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근심하게 해서 용서 못할 사람이고, 우리는 내가 잘한 사람이고, 이 사람 근심한 사람이고, 이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막 정죄도 하고 막 용서도 안 하고 너 당신 말이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뭐요?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어떻게 해요? 용서한 일이 있으면 뭐요?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잘못한 게 없어서 내가 잘했지, 그리고 이걸 꼭 쥐고 있으면서 저 사람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치리하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좋아하는 놈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11절이라. 11절. 이 사람들 자기들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죄를 물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주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 왜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사단이라는 놈도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 그래 잘한다, 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저놈 용서해 주지 말고 저놈 잘못을 묻고 따지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의 괴계라는 겁니다. 사단의 스킴이고 사단의 플랜이라는 겁니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속지 않게. 잘못하면 속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러면서 꼭 쥐고 이렇게 진짜 속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리고 차라리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냄새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2장이 이렇게 쓰여지면서 참 우리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예요. 왜요? 그 속에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막 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라냈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딱딱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쫓아낸 것도 알고, 너희 고통스러웠던 것도 알고, 너희 힘들었던 것도 아는데, 너희 책망할 게 있는데 뭐를 잃어먹었다고요? 너희의 첫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도 향기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도 냄새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놈들이 밉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나도 그놈들이 밉다고. 밉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 한번 따라 하십니다. 향기. 향기. 이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게 그냥 평상생활 할 때는 뭐 다 얽혀가지고 뭐 이게 뭐 별로 향기가 쑥 드러나진 않지만 언제 드러납니까? 이렇게 근심하게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 않는 이유는 가서 그를 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까 봐 가지 않는데, 그가 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희도 그들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렇게 쓰다가 뭐라요? 아예 차라리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놈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자식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놈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는 내가 뜨뜻하다 잘못 안 했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꼭 쥐고 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했어도 용서해줘 버리고 내가 잘했어도 사랑해줘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좋은 냄새가 꼭 쥐고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이게 다예요. 성도분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머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로 이걸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뚝뚝 흘러야 되고 어떨 때는 내 자존심도 빡빡 살아야 되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뭐 목회자니까 두두둑 두두둑 싸우면 대충 알잖아요.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합을 다 보면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 계속 자기 잘했다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내 정말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부끄럽다 우리 미안해 그만하자 그러니까 미안해 그랬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해 그랬잖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두두둑 하면요 다 잊어먹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막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두둑 할 때는요 앞뒤 선후 좌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다 쌍방이 잘못합니다.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부터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날 사람이잖아요.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이잖아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그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큰 과실을 실수를 교회에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용서하자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을 해주자고 그 다음 성경구절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바라든 거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우리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라고요? 냄새. 우리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리고 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회에 인볼브돼서 일할수록 예수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